금리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금리는 무슨 뜻이냐면 이걸 그대로 풀어보면은요, 원금의 이자, 이거 약칭이 금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그냥 이자율 이렇게도 얘기하죠. 제가 경제 지표를 지금 쭉 분석하는 걸로는 마지막 순서에 놨지만 원래 중요도로 보면 제일 앞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금융시장에서 이 금리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가치평가하는데도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투자 판단을 하는데도 금리가 중요한데, 어떤 경제학자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 금리가 왜 오르고 떨어지는 원리하며 금리가 오른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파급되는 경제적인 효과, 이것만 알아도 반경제학자는 된 것이다. 이럴 정도로 금리는 중요시하게 다뤄집니다. 자, 이 세상에서 금리를 가장 중시하는 자는 누굴까요? 치과 의사겠죠. 넌센스 퀴즈였는데, 이거는 치과 의사한테는 금리가 중요할 텐데. 자, 이 금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금리는 경기를 조절하는 데도 쓰이고요. 그리고 이 금리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유인물에 보세요. 콜금리 있죠? CD금리 있죠? 국고채금리, 회사채금리, 수신금리, 여신금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금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가치평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다라는 게, 자, 보통 우리 가치에 입각해서 투자를 하려면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밸류는 어떻게 따지냐면요, 모든 자산의 가치는 이렇게 따져요. 자, 그 자산이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그 자산에서 캐시플로 돈이 얼만큼 나오냐, 그리고 그걸 1 플러스 R의 T승으로 할인을 하는데 T는 1부터 이제 N까지 보내겠죠. 그러면 이 캐시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금, 채권을 갖고 있으면 이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즉 이자 많이 주는 채권이면 채권이 비싸야 되겠다, 배당금 많이 주는 주식이라면 그 주식은 비싸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1 플러스 R로 할인해줘야 돼. 이 할인율로 작용하는 이 R이 금리란 얘기지요? 자, 그러면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볼게요. 요 가치가 비쌌으면 좋겠다, 가치가 높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캐시플로우는 좋아야 되죠. 금리는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 오르고 부동산값 오르고 채권값 오르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 떨어지고 채권값 떨어지고 부동산값 떨어지는 거고요.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이렇게 자산 가격에도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가 우리 투자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요 메커니즘만 봐도 딱 답이 나와요. 물론 다른 걸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른 내용들은 이제 본 과정에서 금리 결정 이론, 수익률 곡선 이론, 금리에 미치는 영향, 금리 변동 요인 이런 것들은 본 과정 속에서 다뤄지기로 할 거로 약속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기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결론이에요, 이 경기는. 왜냐하면 지금 앞서서 다뤘던 우리가 환율 얘기, 국제수지 얘기, 금리 얘기,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궁극적으로는 뭘 보려고 하냐면 경기를 판단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경기는 근데 미리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예측이라고 그래요. expectation. 우리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예측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보고 하면 이미 늦었어요. 눈으로 확인하고 아 지금 뭐가 올라가네, 뭐가 떨어지네, 본 다음에는 늦었어요. 그렇게 될 거를 미리 알아서 내가 선제적으로 움직였어야 그렇게 됐을 때 돈을 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미리 알 수만 있다라면, 타임머신 타고라든지 미리 알 수만 있다라면 세상의 돈은 다 내 거가 될 수 있는데,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알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예측 기법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측해보자. 그래서 경기를 예측하는 기법은요, 크게 세 가지로 접근합니다. 첫 번째는 통계 지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서베이 기법이라 해서 설문조사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계량 모형으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통계 지표를 쓰는 방법 중에는 DI, CI 이런 게 있는데요. 이 DI는 경기 확산 지수라고 해서 옛날에 좀 썼는데 요새는 안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CI. 그럼 이건 보고 뭐라고 하냐? 컴포지트 인덱스, 그래서 경기 종합 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기 종합지수는 통계치를 뭘 보냐면요. 통계치에 나타나고 있는 경기 선행지수가 있고 경기 동행지수가 있고 경기 후행지수가 있어요. 이것들은 통계치로 다 떠요. 조사해보면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경기가 어떤지를, 요새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여러분들은요. 택시 타고서 택시사한테 물어보세요. 요새 경기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경제를 안다 모른다는 경제학까지는 아니어도 그걸 요새 뭐라고 하냐면 세상 물정을 쟤는 너무 몰라. 이런 표현 써요. 세상 물정을 안다는 게 경제를 아는 거고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게 경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택시를 타도 택시기사한테 요새 경기가 좋냐 이런 걸 물어보는 이유가 택시를 탄 승객들이 돈을 얼마짜리 내놔가 그때그때 경기에 달라요. 지갑에서 만원짜리가 팍팍 나오고 있으면 잔돈을 안 주고요. 승객들이 택시를 3천원 나왔는데도 2,500원 나왔는데도 만원짜리를 내 자꾸 경기가 좋은 거예요. 만원짜리를 많이 갖고 댕겨요. 근데 끝전까지 막 100원짜리까지 동전까지 해가지고 2,700원? 그럼 막 700원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내고 있으면 경기가 안 좋을 때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때그때 경기 지금 현재 상태가 지금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디냐면 백화점이나 할인 매장 이런 데를 가요. 그런데 가서 사람들이 쇼핑을 하는데 카트에다가 물건을 바리바리 싸갖고 가는지 조금씩 그냥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주모스럽게 가져가는지 이것만 봐도 경기를 볼 수 있는데 그걸 통계치로 뭐라고 하냐면요. 도소매 판매액 지수라고 그래요. 지금 도소매 판매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거 가지고 지금 현재 경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동행 지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제조업 가동률 지수.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그런 제조 공장이요. 주말 다 쉬고, 명절 다 쉬고, 여름 휴가 풀로 가고 그렇게 할까요? 못 가요. 경기가 좋아가지고 연말에 특별 보너스를 받는 정도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 쟤들 이번 연말에 돈 많이 받으니까 좋겠다? 그냥 받는 것만 볼 게 아니라 그때까지 걔네들이 고생을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토요일, 일요일도 반납했고요. 명절에 고향도 못 갔고요. 제조업이 풀로 가동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의 가동률 지수가 몇 퍼센트였냐에 따라서 그때 경제를 반영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대신 도소매 판매액 지수나 제조업 가동률 지수는 지금 당장의 경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투자에 도움 돼야 안 돼요. 참고자료로만 지금 어떻구나 보는 거지 투자에 진짜 도움되는 거는 이쪽이에요. 선행지수. 경기보다 먼저 움직이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경기 시그널이 나와요. 뭐냐? 첫 번째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라고 그래요. 이 종합주가지수는요. 경기보다 꼭 먼저 움직여요. 경기가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요? 이상해요? 맞아요. 경기가 좋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경기가 좋을 거라는 전망이 나올 때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오른 다음에 주식 살라 그러면 그때는 경기가 눈에 띄게 이제 좋아졌거든요. 때는 늦었어요. 근데 경기가 눈에 띄게 좋으면 좀 있으면 상투예요. 거의 다 온 거예요.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그때 꼭지 찍고 내려가기 시작해요. 주가는 경기보다 늘 빨리 움직이는데 어느 정도 빨리 움직이냐?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앞섭니다. 그 종합주가지수를 보면 경기를 알 수 있어요. 요새 주가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아, 경기는 계속 좋아질 거구나. 내년도도 좋아질 거구나.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년도 경기가 나쁠 거라고 전망하면 지금 주가는 못 올라가요. 근데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내년도도 경기가 괜찮구나. 이렇게 전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총유동성. 총유동성은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방출해가지고 시중에 아까 제가 M1, M2, 리퀴디티 파이낸스 총유동성 그랬었죠? 그 총유동성의 크기를 보면 아 경기가 좋아지는구나 나빠지는구나 아는데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 사태 이후에 한국은행이 총유동성을 엄청 증가시켰었죠? 자금을 방출하면서 경기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꼭 주가는 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있을 때마다요. 제 주위에 있는 측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걸 얘기해 주면서 이때 투자해라 그러는데 따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 믿어요. 왜? 그때 당시는 불안하거든.
나쁘니까, 상태가 워낙 나쁘니까 한국은행이 돈 막 질러가지고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금방 살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2008년에는 위험해 보였어요. 경기가 나락으로 추락할 것 같고. 근데 분명히 돈을 풀면은요, 경기는 살아나요. 미국 경제 죽을 것 같았어요.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왜? 막대한 돈을 퍼부었어요. 오바마 행정부에서, 2008년에 금융기관들이 막 도산하는데요. 미국의 베어스턴스, 리만브라더스 이런 기관들은요, 신용등급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보다 높았던 회사들이에요. 근데 망했어요. 골드만삭스하고요, JP모건 같은 데가 2008년에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 미국 정부한테 구제금융을 신청했어요. 우리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고 우리까지 망할 정도면 국민들한테 미치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커요. 우리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돈을 꿔달라고 했는데 얼마씩 꿔갔냐, 2008년에. 골드만삭스하고 메릴린치, JP모건 이런 데서 한 회사당 12조 원씩을 꿔갔어요. 정부로부터. 근데 재미나요. 12조 원씩 빚을 내서 꿔갔던 놈들이 2009년에요. 2008년에 12조 원을 꿔다가 그걸로 투자해서 돈 벌어가지고요. 2009년에 12조 원 빚을 한꺼번에 다 갚고요. 그래도 돈이 나왔어요. 그래서 직원들 1인당 4억 원씩의 보너스를 줍니다. 대표이사는 300억에서 500억씩을 받습니다. 오바마가 승질이 났던 거예요. 이 자식들이 엊그제까지는 우리 보고 돈 꺼달라고 하더니 돈 꺼줬더니 좀 있다가 그거 가지고 또 돈을 벌어서 한꺼번에 싹 갚고 돈지랄들을 해대? 그래가지고 투자은행들에 대해서 오바마가 칼을 빼듭니다. 왜? 투자은행들이 어떤 짓을 하냐? 지들이 돈 갖다가 조달을,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확 배팅을 해서 투자해가지고 성공하면 돈 잔치하고 실패하면 우리 죽겠다, 돈 좀 꺼줘! 이래가지고 땅 짓고 헤엄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바마가 금융개혁법을 만들어서 뭘 하냐? 돈 빌려다가 투자하는 행위는 못하게 막아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너스 주는 거 이런 거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미국은 우리하고 조금 기업 문화가 틀린 게 그냥 대리 얼마, 과장 얼마 이렇게 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철저히 성과급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수익 낸 거는 직원들의 몫이고 그걸 돌려주다 보니까 보너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메릴린치라든지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투자 회사들은요. 직원 평균 연봉이 한 8억에서 9억 정도가 돼요. 연봉이. 그러니까 성과급만 몇 억씩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쪽으로 조금씩 이동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투자은행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게 증권회사들이에요. 제1순위로. 그래서 증권회사 이름이 무슨 투자로 바뀐 회사도 있죠? 얼마 전까지는 신한증권이었는데 신한금융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부터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제2의 골드만삭스, JP모건처럼 금융투자 회사로 갈 거야. 이걸 시그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을 보면 철저하게 인센티브제가 강해요. 거의 영업을 잘한 직원들은 연봉을 몇 억씩 받는데 못한 직원은 그냥 기본급만 받고 그래서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시면 오해하시는 게요. 요새 우리나라 대형 증권사들의 평균 연봉이 1억 천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증권회사 연봉이 평균이 1억 천이면 웬만하면 과장급만 돼도 다 1억 정도 받는다는 얘기하냐? 아니에요. 몇 억씩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냥 일반 직원들은 그냥 영업 많이 못한 직원은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많이 받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평균 내보니까 평균이 1억 천인 거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그럼 몇 년만 근무해도 1억 정도는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인센티브 때문에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증권회사에 있었지만 퇴직할 때요. 연봉이 저도 2억 정도는 됐었어요. 근데 그때는 인센티브가 강하지도 않았어요. 요새 같았으면 저는 한 10억 정도는 받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그만뒀는데 왜 그러냐면 그 영업을 하려면 엄청나게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거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98년도에 나왔는데 나오기 전에 한 달에 급여가 보통 한 1700만 원 정도, 1500에서 1700 정도를 받았어요. 증권회사들은 지금 그런 추이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동원되면 미국식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저히 능력 위주로. 요새는 그래서 잘 나가는 사원은 지점장보다 급여가 높아요. 영업점에 가보면 한 11시 반쯤 되면 지점장이 사원 앞에 와가지고 엄마 밥 좀 사줘 그래. 지점장님이 사셔야지 그럼. 월급은 네가 더 받잖아 쉽게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업점에서. 그러니까 사원 중에 잘 나가는 친구들이 또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있을 때도 우리 지점에
저녁 회식을 하고 나면 오늘 회식했다 그러면 다음날 12시에 출근하는 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점장한테 이제 혼날 일이잖아요. 어떻게 너는 어제 회식은 우리 다 했는데 너는 어떻게 점심 때 출근하냐? 그랬더니 야단을 치니까 저 그냥 그만둘까요? 이랬더니 지점장님이 아, 왜 그래? 그렇단 얘기지. 왜? 그 직원이 어느 정도 영업력이 있냐면 이 직원이 그만두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오는 손님이 엄청나게 많은데 VIP급 손님들이 그래서 얘가 가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그 돈이 따라다니는 거야. 권력이에요, 그게. 지맘대로예요. 일찍 퇴근을 하든 뭐 하든 건들 수가 없어요. 왜? 퇴근을 하든 늦게 오든 일은 돌아가잖아요. 실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요새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이게 중요한 시대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금융기관은 증권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변모해 갈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코스피 총 유동성 이런 거는 미리 경기를 보여준다. 또 하나는 순상품 교역 조건.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요. 과거에는 LC 내도액, 신용장 내도액이라는데 이제 표현이 바뀌어가지고요. 순상품 교역 조건은 내가 수출을 하나 해가지고 그 수출해서 물건 하나 파는 돈으로 몇 개 수입해 올 수 있나 이걸 교역 조건이라고 해요. 그 교역 조건이 개선되는지 이런 걸 보는 거고요. 장단기 금리차라든지 또는 건축 허가 면적 기계 수주액 제가 왜 경기 선행지수는 지표를 많이 열고 하냐면 경기 선행지수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요. 다 여기에도 여러 개 있고요. 여기에도 여러 개 있는데 경기 후행지수는 금리를 나타내주는 회사채 유통수익률 금리는 경기에 항상 뒤따라 다녀요. 그러니까 금리가 제일 늦게 반응해요. 경기가 좋아지면 그 뒤에 금리는 올라가고요. 경기가 나빠지면 그 뒤에 금리는 떨어져요. 이와 같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경기를 판단해 보는 건데 말 그대로 얘는 통계예요. 통계는 믿을만한가요? 유명한 통계학자가요.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거짓말이 있다. 하나는 하얀 거짓말, 좋은 거짓말인데도 선의의 거짓말이 있대요. 그리고 하나는 진짜 나쁜 거짓말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통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통계는 어떤 걸 기준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마술을 부려요. 매직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통계를 참 잘 이용해요. 그래서 여당에서 발표하는 통계치와 야당에서 발표하는 통계치가 확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를 야당에서는 막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얼마다 그래야 터뜨려요. 근데 지네들이 좀 아까까지는 여당이었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안 했었어요. 우리나라의 빚이 그렇게 우려될 수준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가 자기네들이 야당이 되면서 지금 현 정부는 국가부채가 그렇게 큰데 뭣드라는 거냐면 욕을 해대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도 통계 마술인데 어디까지를 국가부채를 볼 거냐. 이 지표가 틀려요.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가부채가 많다라는 거는 어디까지 한 거냐면요. 지자체 빚, 지자체의 보증 빚, 정부투자기관의 빚. 정부투자기관이라 하면 우리 정부투자기관 중에 요새 제일 많이 말썽이 되고 있는 게 LH공사 같은 거. 요런데 이런 회사도 다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기관이잖아요. 회사지만. 그러니까 그런 빚까지 다 통합해가지고 국가채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당에서는 그 정부투자기관은 회사로 따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할 일이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빚으로 분류를 안 해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통계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 수치만 딱 발표하면 숫자로 나오니까 굉장히 적확하고 분명한 것 같지만 마술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저 통계 지표로 경기 예측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이 통계 지표는 어디 가서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요새 인터넷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게요. 홈페이지를 여기를 이용하세요. 한국은행 홈페이지하고 통계청 홈페이지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특히 보시면은요. 한국의 100대 경제지표 해가지고 매일매일 새로운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공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돈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오늘 다뤘던 경제지표들이 다 100개가 나오는데 100개를 다 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좀 궁금한 것만 하나씩 클릭해서 이렇게 보시면 차트까지, 추이까지 다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시스템이.
근데 이제 통계는 통계일 뿐이고 요즘 이제 경기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설문조사 기법, 서베이 기법이라고 하는데 BSI가 있고 CSI가 있어요. BSI는 기업에다가 설문조사한 거고요. CSI는 가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설문조사를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뉴욕 월가에서 CSI가 발표되는 날 뉴욕 증시가 출렁출렁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CSI가 발표됐다. 소비자 태도지수가 오늘 발표됐는데 좋게 나왔다. 뉴욕 증시 급등합니다. CSI가 발표됐는데 오늘 수치가 안 좋게 나왔다. 뉴욕 증시 급락합니다. 우리나라는 CSI 발표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우리나라도 CSI를 발표를 하는데요. 주가가 꿈쩍 안 해요. CSI가 나와도. 왜? CSI를 발표해도 투자자들이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 CSI가 오늘 나왔대. 그랬더니 CSI가 그건 수사대 아니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CSI를 몰라서 우리 투자자들이 무식해서가 아니고요. 요즘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요 굉장히 똘똘해졌어요. 제가 증권회사에 근무할 때만 해도 우리 투자자들을 불쌍하게 표현해가지고요 개미 투자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불쌍하게 느껴져요, 개미. 근데 요새는 개미가 진화하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똘똘해져가지고요. 슈퍼개미, 왕개미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개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왜 CSI가 발표되는데 주가가 안 움직이냐?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GDP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달라요. 미국 경제는 아까 제가 C 플러스 I 플러스 G 할 때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경제는 굉장히 크다고 그랬죠? 미국은 소비 경제예요. 그래서 미국은 계속 지네 나라는 경상수지, 재정수지가 적자를 보이면서 적자 보이면 달러 지네 나라 돈이니까 또 찍어내면 되고 계속 적자를 보이고 소비를 해가면서 미국 경제는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성적인 적자국이에요. 그래서 소비가 미국 경제를 좌우하니까 소비지수가 영향을 끼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국민들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질 않아요. 우리 경제는 뭐가 크냐? 수출이 커요. 그래서 우리는 수출입 동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CSI보다 우리는 뭘 많이 측정하냐? BSI를 합니다. 측정해 볼게요. 어떻게 구하는지 공식부터 보여드리면 BSI는 설문조사라고 그랬으니까 응답한 자들을 다 취합하니까요. 전체 질문한 것 중에 응답이 온 거 있잖아요. 응답수 중에 좋다고 답변했으면 긍정답일 거고요. 나쁘다고 답변했으면 부정답수겠죠. 여기에다가 백분율로 표현하니까 100을 곱하고요. 그 나온 수치에다가 100을 또 더해요. 해볼게요. 예제. 기업한테 설문조사한다 했으니까 기업에다가요. 저도 회사 있을 때 한번 이거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이 BSI는 누가 조사하냐면 한국은행도 하고요. 상공회의소도 하고요. 전경련도 하고요. 몇몇 기관에서 다 해요. 그러면 여러 기업에다가 설문지를 돌리는데 저도 이렇게 딱 받아봤더니 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하고 비슷해요. 이 정도 두께에다가요. 맨 앞에는 한국은행에서 물어보는 건지 전경련에서 물어보는 건지 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하는 건지 지네 기관이 나오고요. 리서치 기관이 나오고 한 장 딱 넘기면 뭐라고 나오냐면 기업한테 물어보니까 기업들은 어떤 조직에서 회사 경기를 물어보거나 돈 동향 물어보면 싫어해요. 세무조사나 뭐 이런 거 나올 게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맨 앞에 회사의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거하고 무관하고 그냥 경기 예측을 위해서 필요한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놓고 1번. 귀사는 직원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 있냐? 귀사는 매출액이 늘어나냐? 귀사는 재고가 쌓이고 있냐? 이런 걸 쫙 물어봐요.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결론, 맨 끝에 가면 니네 회사는 지금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나쁘다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답을 취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천 개 기업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 개 기업이 다 좋대. 그러면 천분의 천이죠. 곱하기 100, 더하기 100. 얼마 나왔어요? 수치가. 20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BSI의 최고치는 200이에요. 자, 1000개 기업한테 물어봤더니 1000개 기업이 다 나쁘대요. 죽었대. 아, 회사 못 해먹었대. 그러면 1000분의 마이너스 1000이에요. 그럼 값이 얼마 나올까요? 1000분의 마이너스 1000 곱하기 100이면 마이너스 100이고 플러스 100이니까 0이 나와요.
그러니까 BSI의 최저치는 0이에요. 근데 저렇게 극단적으로 0이 나오거나 200이 나올 리는 없겠죠? 거의 이 사이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000개 기업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500개 기업은 좋다라고 하고요. 500개 기업은 나쁘대요. 그러면 반반이잖아요. 그럼 BSI는 얼마 나올까요? 100이 나오겠죠? BSI 100의 의미가 뭐냐면요. 경기가 전환점에 놓여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환점. 전환점은요. 경기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몰라요. 아직. 그러면 100보다 작은 쪽으로 가면 경기는 하강하고요. 100보다 큰 쪽으로 BSI가 나오면 경기는 상승하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경기는 하강과 상승 이렇게 표현하는데 경기는 늘 이렇게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거든요. 이때를 경기 회복기라고 하고요. 경기 호황기라고 하고요. 여기를 정점, 피크 찍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는 후퇴기고요. 경기는 침체기라고 해요. 이걸 이제 사분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분법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요새는 사분법으로 잘 안 하고요. 이분법으로 해요. 저점을 찍고 여기가 이제 서로 저점인데 저점 찍고 계속 경기가 좋아지면 여기까지는요. 경기 확장 국면이라고 그래서 아 경기는 상승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점을 찍고 다시 새로운 저점까지 내려오면은요. 경기는 수축 국면이다 그래서 경기는 내려가고 있구나 하강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요. 그럼 경기가 이렇게 상승과 하강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얘기인데 어느 위치 정도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경기는 1번 정도일까요? 2번 정도일까요? 3번일까요? 4번일까요? 이걸 내가 판단해야 돼요. 왜? 어느 위치 정도냐에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할 건지 채권 투자를 할 건지 또는 주식을 사더라도 무슨 주식을 살 건지가 달라져요. 1, 2, 3, 4번 중에 주식 투자에서 돈을 제일 잘 벌 때는 언제일까요? 1번 산 단계가 주가 폭등기예요. 왜? 이 연장선은요. 이 앞에는 이렇게 떨어져 온 거에 연장선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경기가 추락하고 있을 때는 주가가 폭락했겠죠. 굉장히 싸진 거예요. 바닥권이에요. 근데 경기가 회복만 되면은 주가는 급등해요. 왜? 왜 급등하냐면 그동안 워낙 싸게 빠져가지고 올라가도 막 상한가가 팍팍 친다라는 얘기예요. 그 돈 벌기 제일 좋은 게 이때예요. 이때는 경기가 호황이라 경기가 굉장히 좋지만 주가가 급등하진 않아요. 왜? 여기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띄게 경기가 좋아도 이때는 주가가 수직 상승하지만 이때는 기울기가 완만해져요. 조금씩밖에 못 올라요. 왜? 겁나.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고 신고가 갱신이래. 매일 신고가 갱신이래. 환장 왔어. 비싸게 사야 돼. 지금 살라면. 그러니까 겁나요. 사긴 사더라도. 그러니까 비싸게 주고는 가급적 안 살라가다 보니까 많이 안 올라요. 근데 요때 아무 주식이나 사면 돈 버냐? 올해요. 종합주가지수가 엄청 올랐다고 하지만 개인 투자가들이 돈을 많이 벌었나 봤더니 별로 남은 게 별로 없대. 왠지 아세요? 경기가 회복 국면이다, 호황 국면이다 그러면 주도주라는 게 있어요. 주도업종 주식을 샀으면 종합주가의 상승률보다 더 나오고요. 변두리 주식 갖고 있으면은 종합보다 덜 먹는 거예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게 좋냐? 경기가 침체했다가 회복될 때는요. 뭐를 사라고 하냐면 보통 가치주에 투자하라고 그래요. 이 가치주는 대개 뭐가 되냐면 블루칩이라고도 하고요. 대형 우량주들이에요. 대형 우량주를 산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그리고 대형 우량주가 올라가면 주가지수가 많이 올라가요. 저 때는 주가지수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주가지수가 급등하다 보니까 큰 회사, 대형주 중심으로 막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미들은 대형주를 샀냐? 잘 못 사요. 왜? 일반 투자가들이 투자하는 돈은 규모가 크질 않아요. 금액이 작은데 대형 우량주들은 주가가 비싸요. 삼성전자를 한 주에 50만 원 하는데 살 수 있냐? 아, 나 지금 2천만 원 갖고 투자하는데 2천만 원 가지고 50만 원짜리 주식 살려면 몇 주 못 사. 기분 나빠. 자기가 생각할 때는 2천만 원이 꽤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면 그래도 한 1000주, 2000주 사야지. 그러다 보니까 뭘 사요? 싼 주식 사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소형 회사. 이런 걸 사게 돼 있어요.
근데 50만 원짜리 샀더니 100만 원이 가더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때는 대형 우량주, 블루칩 중심으로 사야 돼요. 근데 그럼 아 삼성전자 사갖고 있으니까 현대중공업 사갖고 있으니까 돈 많이 벌더라. 그거 계속 고? 아니에요. 요 시즌이 끝나면요 팔아야 돼요. 그 뒤에 올라도 크게 못 올라요. 아니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뒤에는 이거는 성장주로 바꿔야 돼요. 주식의 속성이 달라져요. 성장주는 주로 뭐예요? 쪼만한 회사. 이걸 보고 증권시장에서는 스몰캡이라고 그래요. 쪼만쪼만한 중소형 기업들이 탁탁 튀면서요. 상한가 상한가 막 가기 시작합니다. 주가지수는 얘네들 상한가 며칠 가도 주가지수는 안 올라요. 대형주가 주가지수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별로 안 움직이면서 막 오늘도 상한가 종목이 몇 종목이야? 이런 게 뭐냐? 소형주들이에요. 이 스몰캡 종목들이 이때 막 뜹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주가 막 뜨기 시작할 때가 이때예요. 여기 딱 찍고 나면은요. 주식 다 팔아야 되냐?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주식 팔고 채권으로 바꿔 타야 되겠지. 경기가 하강하니까. 근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식 다 팔고 채권 할 수 있을까요? 주식은 중독성이 강해요. 주식에 한번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 주식을 끊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기가 추락하고 있는데도 주식 투자를 계속해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가 아니라 경기가 추락하고 있을 때도 주식 투자해도 돼요. 종목만 잘 고르면 돼요. 어떤 걸로 가야 되냐? 이때는 자산주로 가야 돼요. 경기가 추락한다는 얘기는 기업 실적이 나빠진다는 얘기지요. 기업 실적하고 관계없이 회사가 자산가치가 높은 회사는요. 저렇게 경기가 나빠질 때도 주가가 올라가요. 왜? 자산가치가 높다는 게 뭐냐? 기업이 자기네 사업에서는 적자가 나는데 부동산 갖고 있는 게 커. 근데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회사가 갖고 있는 빌딩 가격이 올라가면 주주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 회사 주인이 주주들이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 가치 올라가면 주주의 가치 커지는 거지요. 기업은 지네 본업은 적자가 났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때가 있는데 바로 자산 가치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이 회사 땅이 있는데 거기가 개발된 땅 하더라? 그럼 땅값이 치솟죠? 회사의 이익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자산주가 이때 좋아요. 4번 같은 때는 대형 우량주 같은 거 사놓고 있는데 이 상태 됐으면 주가에서 엄청 손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이때 하신 분들이 4번 단계 오면 거의 병나 있어. 내장 다 썩어 있고요. 숯검댕이처럼 속은 다 문드러졌을 거예요. 속 썩어서. 근데 이 4번 같은 때도 돈 버는 게 있어요. 주식인데. 어떤 거냐. 내수주라고 하고요. 이거 보고 다른 표현으로는 경기 방어주라고 그래요. 경기를 안 타는 주식들이 있어요. 우리 산업 중에서요. 경기 안 타는 주식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경기가 나쁠 때 주가가 올라가는 대표적인 업종이 제약업종이에요. 경기가 나빠지면 약이 잘 팔려요. 왜? 투자해놓은 사람들 속 썩어가지고 내장 썩는 데잖아요. 약 먹어야 돼요. 약이 잘 팔려요. 그리고 경기가 좋고 돈 많이 벌을 때는요. 조금만 삐끗해도 병원 가서 바로 진료받으려고 하는데 경기가 나쁘면요 병원 안 가요. 약으로 그냥 대충 떼어요. 인사들이라도 먹고 잇몸으로 그냥 버티자. 이래가지고 약 사 먹고 끝나요. 경기가 나쁠 때는 제약주가 좋습니다. 그리고요. 경기가 나빠도 경기에 영향을 안 받는 게 뭐냐면 내의류 계통. 여러분들이요. 경기가 좋아지면 팬티 두 장씩 입고 댕기나요? 경기가 나빠지면 활락 벗어버리고? 아니에요. 이 속옷 계통은요. 경기가 좋아도 나빠도 영향을 안 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경기가 나쁠 때 투자하는 회사예요. 자, 경기가 나쁠 때 투자하는 것 중에 가스하고 전기가 있어요. 전력 가스업을요. 경기가 좋을 때 사는 사람들은 무식한 거예요.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는데 한국전력사?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한국전력, 가스 이런 회사들은 경기에 영향 안 받아요. 오히려 경기가 나쁠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그래서 지금 주식을 골라 사더라도 어떤 걸 사야 되느냐, 주식 팔고 채권 사야 되냐 이런 것도 결국은 뭘 알아야 되냐. 지금 경기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알아야 고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BSI도 보고 CSI도 보고 통계지표도 보고 그래서 경기를 판단해 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BSI를 이해하셨는지 제가 퀴즈 하나 내드려 볼게요. 전월 지난달 BSI 값이 80이었고요. 금월 이번 달 BSI 값이 90이라며 이번 달에 현 경기 상태는 어떠냐? 객관식이에요. 1번 상승 국면이다. 2번 하강 국면이다.
3번 정점에 도달했다. 4번 저점이다. 5번 모른다. 자, 다수결로 골라볼게요. 어느 것인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가? 한 개는 손을 들어주세요. 1번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개인 의견이요. 손 들어보세요. 2번이라고 생각한다. 예. 3번이라고 생각한다. 예. 4번이라고 생각한다. 5번. 5번 들으신 분이 많으신데 나는 모른다예요? 저걸로는 모른다예요? 제가 퀴즈를 잘 낸 것 같아요. 아직 이해를 덜 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BSI가 80이었다가 90이 됐으면 높아졌죠. 높아졌으니까 상승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BSI의 판단 기준은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100을 기준으로 한댔잖아요. 100보다 작으면 경기는 하강 국면이에요. 80도 90도 다 작잖아요. 100보다. 경기는 아직도 하락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2번이 답이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문제를 내볼게요. 지난달 BSI가 120이었는데 이번달 BSI가 110으로 나왔어. 그럼 경기는 숫자가 작았으니까 하강 국면이다. 그러면 안 돼요. 100보다 높은 거는 다 상승 국면이야. 아니 근데 숫자가 작아졌잖아요. 숫자가 커졌잖아요. 무슨 차이냐? 이런 차이예요. 80이 나왔을 때 경기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90이 나왔을 때 경기가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기울기가 완만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계속 하강이야.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지. 120일 때는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다가 110일 때는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기울기가 완만한 거야. 이해되시죠? 상승 국면과 하강 국면은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기업한테 설문조사했던 내용을 가게한테 가게 지금 살림살이가 나아지십니까? 이걸 가게한테 물어보면 그게 CSI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가게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기업들에게 물어보는 BSI가 지표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대략 모델로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쓰는 게 아니고요. 경제학자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는 말 그대로 모델,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모형을 만드는 거거든요. 가령 Y콜 CIG 이렇게 되는데 Y의 영향을, 이걸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뭐냐 그러면 C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C에 대해서 하나 풀어볼게요. C는 소비인데 그러면 소비가 증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소비 함수를 봤더니 소비는 이렇게 돼요. 즉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Y, 현재 소득이고요. B는 뭐냐면 한계 소비 성향이에요. 왜 한계 소비 성향을 곱해가지고 소비가 영향을 받냐면요. 내가 돈 번 거 100% 다 쓰지 않죠. 한 달에 300만 원 월급 타는데 300만 원 다 써요? 300만 원 월급 타면 어떤 사람은 200 쓰고 어떤 사람은 100 쓰고 나머지 뭐예요? 저축하잖아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벌은 거에서 쓰는 거를 소비 성향이라고 하고 벌은 금액이 늘어날 때 소비하는 거를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 어떤 사람은 50%다 그러면 이게 B가 0.5 이렇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벌은 거에 60%를 쓴다 그러면 0.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A는 뭐냐? Y가 0이면은요. Y가 0이면 소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Y가 0일 때 우리는 백수 또는 백조라고 불러요. 그러면 백수나 백조는 굶어 죽어야 되나요? 돈도 못 벌으니까? 아니에요. 백수나 백조도 살긴 살아야 돼요. 돈은 못 벌어도 살면서 후일을 도모하다 보니까 쓰긴 써야 돼요. 못 버는데. 물론 모드 전환이 있을 거예요. 페인 모드로 전환이 돼서 주식이 라면이 된다든지 비디오 테이프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소비 품목이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이 A를 뭐라고 하냐면 절대 소비라고 해요. 절대 소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만들어 볼게요. 소비 함수는 절대 소비를 한 달에 30만 원은 써야 되고 나는 전체 버는 거에 단계적으로 60% 정도를 소비한다. 그러면 이렇게 소비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소비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현재 소득이 1 증가할 때, 1단이 증가할 때 소비는 0.6만큼 증가하겠구나. 이걸 수식화해가지고 컴퓨터의 시뮬레이션으로요.
C에 대입을 해보고 또 I도 이런 식으로 도식화해보고 G도 대입해보고 해가지고 Y가 영향을 받는 게 뭐냐. 굉장히 복잡하겠지. 그럼 저거 하나씩 하나씩 대입하면. 그래서 우리는 저걸 구체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고 저런 방식으로 도출하는 건데 경제학자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계량 모델로 경제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경제학자들의 몫이고 그럼 결론은 우리가 경기 예측하는 기법으로 제일 많이 알아둬야 되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BSI라는 얘기예요. 설문조사를 제일 서베이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경기를 예측할 줄 알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보신 내용은 제가 세밀한 부분은 강의를 안 하고요. 개념 정도하고 간단간단하게 건드렸는데 오늘 다뤘던 GDP라든지 국제수지, 통화, 환율, 금리, 경기, 뭐 금리 이런 정도만 알아도 거시경제 지표라든지 경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침 좀 뱉고 껌 좀 씻는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요 정도만 조금 깊이 있게 학습하시면 투자 이론 공부하시는데도 보탬이 될 거예요. 오늘은 요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